반갑습니다, 현 여러분. 쾌이사존 볼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PC의 주변 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입력 장치인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무엇일까요? 다소 난해할 수 있겠지만 입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입이 필요하죠. 키보드 또한 우리와 컴퓨터 사이에 대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웹상에선 글을 쓰고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는 경우에도 필요하고요. 다소 험악한 어법을 가진 사용자를 빗대어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보드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주변 기기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만지는 것이 바로 키보드죠.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도 키보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다른 입력 장치인 마우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키보드는 스위치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요. 멤브레인, 펜타그래프, 기계식, 무접점입니다. 첫 번째, 멤브레인은 고무판의 탄성을 이용한 온, 오프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비교적 조용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장시간 사용할 경우엔 손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쉬운 편인데요. 고무판의 품질에 따라 기간과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펜타그래프는 X자 모양의 펜타그래프 구조체를 사용한 키보드인데요. 일반적으로 키캡의 높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필요한 움직임도 적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도 유리하죠. 일반적인 데스크톱 PC 구성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펜타그래프 특유의 키감을 선호하는 사용자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기계식입니다. 내부에 접점을 통해 작동하는 기계식 스위치가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세부적으로 다양한 축을 가지고 있고 작동 방식에 따라 이름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작동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클릭, 넌클릭, 리니어 제품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키 스위치의 색상에 따라 청축, 갈축, 적축, 흑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아마 키보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셨다면 기계식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서 언급한 색상에 따라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축, 기계식 키보드의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키보드와 달리 타이핑 시 느낌이 매우 경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편이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갈축. 갈축은 기계식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음을 줄이고 키감을 살려내는데 집중한 스위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키감은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지만요. 그 다음 적축. 다른 축들보다 키압이 낮고 소음이 적어서 사무용과 게임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니어 계열은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저소음 적축이란 이름으로 그 소음을 더 줄여낸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죠. 마지막 흑축. 가장 높은 키압을 가진 제품인데요. 적축처럼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걸쇠가 걸리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편이지만 반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묵직한 키감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어울리는 키 스위치입니다. 또한 빠른 입력이 장점이라 게임용으로도 사랑받고 있죠. 그 외에도 백축, 은축, 녹축 등이 존재하고 기계식 키 스위치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체리 외에도 카일, 오테미 등 다양한 제품들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러한 제품들까지 다뤄드리고 싶지만 TMI, Too Much Information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무접점입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무접점 키보드는 키와 내부의 회로가 접촉하지 않고 입력이 이루어지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접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마치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듯한 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게 측정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고 말할 순 없겠죠. 키보드 세계는 정말 심오한 편입니다. 단순한 입력 장치라고 보기엔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 컴퓨터 덕후라고 말하는 마니아들의 세계에서 키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키감과 키압, 소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역이 없고 따라서 더 매력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키보드는 열거한 네 가지 구분 외에도 배열로도 구분이 됩니다. 바로 탱키레스, 미니배열, 풀배열인데요. 첫 번째로 탱키레스는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제거된 87키의 키보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마우스가 풀배열 키보드보다 좀 더 안쪽에 위치하게 되어 팔을 넓게 벌리지 않아 편안함을 느끼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숫자 키패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두 번째, 미니배열. 미니배열은 탱키레스 배열보다 키를 더 줄인 키보드를 말하는데요.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에선 큰 이점이 존재하지만 FN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필요한 키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탱키레스보다도 더 긴 적응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배열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앙증맞은 외형 덕에 일부 마니아들에겐 사랑을 받고 있죠. 마지막, 풀배열입니다. 풀배열은 숫자 키패드와 방향키가 온전히 구성된 101키 이상의 일반 키보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무용
사무용 키보드가 대부분 이곳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는 제품에 따라 하우징의 차이가 존재하고 키캡의 각인 방식, 재질 등 수많은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쾌이사전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여러분이 알림 설정까지 눌러준다면 심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쾌이사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또 다른 입력 장치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